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레몬형이 진짜 자는 모습을 못 봤을 거예요. 레몬형 몰래 공개하려고 합니다. 너무 실망하지도 말고 웃지도 마세요. 웃지 마요. 남이 자는 모습 보고 웃는 거 아니야. 웃지 마. 웃으면 안 돼요. 웃지 마요. 한 번 더. 나만 웃을 거야. 여러분, 호병의 생일은 내년 2월 18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진영 생일에 진영만 웃기면 그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호병이 자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호병이 자는 얼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괜찮게 자네요. 호병 많이 사랑해주세요. 갈게요. 안녕.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영의 생일입니다. 하지만 진영 생일에 진영만 보여주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평소에 막내 정국이 어떤 게임을 하는가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와, 진짜. 할 수 있어요. 너무 웃겨. 야, 이거 하면서 눈물까지 흘려봐. 야, 이걸 그래도 이제 완전. 안간색이 엄청 많잖아. 정국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진영 생일에 진영만 나오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슈가영을 찍으려고 하는데 분명 가면 또 욕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경 사랑을 차마 버리지 못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오늘 제가 왔어요. 뭐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나요? 가서 봐. 여러분이 아는 윤경은 이런 형이에요. 윤경 많이 욕해주세요. 여러분 화이팅!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윤경을 욕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민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진영 생일인데 진영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진영한테 가보려고 합니다. 진영의 특별 인터뷰. Let's go! 와우. 어제 12시에 엽기 사진 많이 올렸다면 이게 진정한 진영이 자는 모습입니다. 네, 아, 짧게 찍을 거예요. 네, 진영 여기까지예요. 진영 생일에는 진영 많이 나올 거니까 짧게 자는 모습만. 안녕.